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쌀 보관이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부터는 쌀벌레가 한 마리씩 보여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쌀을 진공해서 보관한다면 쌀벌레 걱정은 없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쌀은 네모 쌀 공작소에서 나오는 진공 포장 쌀입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삽다리 삼광미인데요. 삽다리는 충남 예산군 삽교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비옥한 삽교 평야에서 자란 삽다리쌀 삼광미는 미네랄 성분이 특히나 많은 맛있는 쌀이라고 해요. 진공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도 쌀벌레 걱정이 없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소포장으로 수납 보관이 편리해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네모 쌀 공작소 삽다리쌀 삼광백미는 매출의 2%를 사회 취약층에게 기부하는 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밥을 지을 때마다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쌀을 씻고 밥을 해볼게요. 네모 쌀 공작소 삽다리쌀 삼광미는 혼합쌀이 아닌 단일 품종의 쌀이기 때문에 밥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쌀은 도정 후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기와 차단하는 진공 포장 덕분에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것이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보리굴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네모 쌀 공작소 삽다리쌀 삼광미와 함께 먹어봤어요. 날씨가 더워지니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녹차물에 말아서 먹어보려고요. 어떤 쌀은 밥을 하고 나면 건조해서 풀풀 날리는데 네모 쌀 공작소 삽다리쌀 삼광미는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밥이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조금은 진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먹어보면 많이 질지 않고 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진밥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모 쌀 공작소 삽다리쌀 삼광미로 밥을 하실 때 밥의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아서 해보세요. 조금 적게 잡고 밥을 해도 맛있더라고요. 녹차물에 말아서 보리굴비랑 먹으니 꿀맛이네요. 저희 집 투찬이들 저녁 시간이에요. 밥이 촉촉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